안녕하세요. 저는 커피도 내리고 모델 일도 하고 연기도 하고 있는 이진아라고 합니다. 저는 음악이랑 미술, 영화에서 일하는 백현진입니다. 글로 책을 만들고 책방을 운영하는 태재라고 합니다. 지금 연습실을 다니기도 하고 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는데 일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단발적인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? 좀 이어지지 않아요. 근데 이곳에 오면 좀 뭐랄까 사회 안에 내가 섞여 있는 그 현장이니까 좀 더 편하게 저도 임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본업은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있는 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할지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할지 정해놓고 싶진 않고요. 영화에 출연한다든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든지 방송을 나간다든지 제 본업을 연계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서 돈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 돈이 안 되는 일 때문에 현대미술가로 일할 때 그리고 연기자로 일할 때 많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해보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요. 산울림의 김창완 선생님 같은 분을 롤모델 두고 있는데 자기 일은 자기 질서대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다른 협업의 제의가 들어왔을 때 한번 해보자. 그것들이 나한테 내 생활에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진취적인 마인드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저도 좀 열어두고 싶고 나중에는 영화를 제가 쓸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아니면 영화를 감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지금 제가 일하는 책방처럼 공간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저 녀석 호환 가능한 녀석이네. 저 사람은 되게 호환 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싶고요.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그게 실제로 저이기 때문에 홍대 앞 비주류 뮤지션으로 오랫동안 일했었던 그 결과물들을 좋아했던 스태프들, 뭐 감독들이 연기자로 같이 작업함에 있어서 저 사람은 어떤 자기 작업을 독특하게 꾸준히 했던 사람으로 리스펙을 해서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저한테 그냥 자유를 줘요. 마음대로 한번 하세요라고 할 때 연기자로 그러니까 많은 커리어가 있어서 어드밴티지를 준다기보다는 제가 했던 다른 일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. 제가 그걸 분명히 느끼거든요. 제가 하는 이런 저런 일들이 연결이 돼 있구나. 그 네트워크가 결국은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웃풋이 되는 거구나. 그거를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.